국토교통부가 물류시설 개발을 위한 7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6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의 법정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교통연구원의 연구 용역,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7대 세부 추진 전략은 기존 물류시설의 선진화, 친환경 안전물류체계 구축, 도시생활물류 기반시설 확충, 물류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물류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민간투자 유도, 미래형 첨단 물류시설의 개발 조성, 글로벌 물류 연결망 역량 강화 등입니다. 향후 계획이 시행되면 대국민 물류 서비스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